오늘 굉장한 게이밍 모니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LG32GK850G입니다. 수많은 모니터 중에 왜 이 모니터를 들고 나왔냐 하면 제가 원래 TN 패널을 사용한 27인치의 QHD 해상도의 144Hz까지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했었는데 TN 패널 특유의 회색이 낀 듯한 화면을 계속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색감이 좋고 명암비가 높은 VA 패널을 사용한 모니터를 한번 써보자 해서 사용해본 모니터입니다. 이 LG32GK850G의 스펙은 32인치의 크기 그리고 16:9 비율의 Q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주사율은 144Hz, 오버클럭을 한다면 165Hz까지 지원을 하면서 여기 하나 더 G싱크까지 지원을 하는 모니터입니다. 상세하게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32인치의 크기, 저는 27인치를 사용하는 유저였기 때문에 32인치로 처음 바꿨을 때 크다 라고 느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장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트위치 방송을 하나 띄워두고 카카오톡 창을 여러 개 띄워두고 문서 작업을 할 때 한 화면에 모두 띄워두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해상도는 HD의 4배 규격인 QHD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HD와 비교하면 가로 세로 약 1.33배 차이로 총 약 1.78배 차이가 납니다. 저는 FHD로 사용을 하다가 QHD로 넘어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선명도 차이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FHD의 4배인 UHD가 있지만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UHD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16:9 비율의 모니터에서는 QHD 144Hz 모니터가 게이밍에서는 끝판왕입니다. 주사율은 144Hz, 오버클럭을 한다면 165Hz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QHD 해상도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봐야 됩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240Hz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여러가지 나와있지만 아직까지 QHD에서는 165Hz를 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주사율 면에서도 끝판왕이죠. 그리고 패널은 VA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VA 패널은 TN과 IPS 패널을 비교하면 명암비 부분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색감도 정말 좋지만 응답 속도가 느리고 잔상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LG32GK850G 모니터를 약 한 달간 사용을 해보고 실 사용 시에 그런 단점이 느껴졌냐고 물어본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PC방에서 저가형 VA 패널을 사용한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들을 여러 개 사용해 봤었는데 그때는 정말 잔상 때문에 게임 못 해먹겠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는 잔상이 없지는 않지만 게이밍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딱 느껴집니다. 오히려 잔상 때문에 모션 블러를 넣은 것처럼 게임이 고급져 보여서 게임이 아닌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스펙만 본다면 게이밍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로 여기 게이밍에 필요한 기능들이 두 가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 스테빌라이저. 이 기능은 검은색 부분의 명암비를 높여서 어두운 곳에 있는 적이 잘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FPS 게임에서 야간 맵이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적을 구별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RPG 게임에서도 꽤나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는 위쳐3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헤어, 빨강색, 초록색 그리고 모양은 십자가와 점을 지원하고요. 이 기능은 FPS 게임을 할 때 특히 스나이퍼들에게 유용한 기능이죠. 보통 FPS 게임에 스나이퍼들이 쓰는 무기는 줌을 하기 전에 가운데 크로스헤어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크로스헤어가 없어도 모니터 자체에 크로스헤어를 보이게 해서 아주 빠르게 줌을 하여 적을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게이밍만을 위한 기능들을 제외한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벗, 스위블, 틸트, 그리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플리커프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나 모니터함을 사용할 수 있게 100 곱하기 100mm의 배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두 개 포함되어 있고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와 공식 홈페이지에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몇 볼트까지 지원되는지 알 수 없지만 모니터에 표기되어 있는 5볼트 1.5A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라면 급속 충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지를 위한 기능들. 일단 1cm도 안 되는 엄청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고 모니터 뒤에 색상이 바뀌는 동그란 원이 있는데 빨강, 초록, 하늘, 마젠타, 연보라, 핑크, 파랑, 무지개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밝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레드, 그린, 스카이블루, 마젠타, 미색, 백색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 눈에는 위에 적혀있는 색상대로 변경이 되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LG32GK850G의 가격은 11월 30일 오픈마켓 기준으로 136,000원입니다. 위에 모니터 기능을 포함한 다른 모니터가 시중에 없기 때문에 가격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G-Sync 기능을 뺀다면 최소 약 50만원부터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LG32GK850G 모니터를 사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VA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게이밍을 하는데 정말 만족했던 모니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모니터 리뷰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